네. 쌓아놓으셨네요. 또 올라가면서 어려운 길을 걸어와야 되기 때문에 찾는 이가 80 헬기 날랐고 나머지는 못 지른 거는 이제 지기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곳은 경북 상주시 갑장산이라는 곳인데요. 이 갑장산 아래 차량에 진입할 수도 없는 곳에 절이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절이 정말 미스터리하게 지어진 절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이 어떤 사연이 있는 절인지 또 절은 어떻게 지었는지 함께 달려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 아직 계시죠? 구독 한번 꾹 눌러 주시고요. 자, 노르모아 출발 한번 해볼까요? 출발! 안녕하세요, 노르모입니다. 오늘도 오지를 찾아서 달리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 꽃샘추위는 다 지나간 것 같은데요. 한낮에는 정말 차에서 에어컨을 틀어야 될 정도로 따끈따끈한 그런 날인데요.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 나들이는 많이 다니시고 계시는지요? 오늘도 노르모와 함께 힘차게 직진 한번 외쳐볼까요? 직진! 직진! 오늘도 범상찮은 그런 곳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또 갑자기 확 드네요. 대단한 곳으로 왔는데요. 자, 이곳에서 걸어서 올라가야 되나 본데요. 자, 오늘도 아주 심심산골, 아주 깊은 갑상산 골짜기 안에까지 들어왔는데요.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생강나무가 상당히 많네요. 생강나무도 지금 꽃이 피고 있는데, 이곳이 지금 미스터리한 절이 지어져 있는 곳인데요. 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갑상사라는 사찰이 있다고 합니다. 절이 있다고 하는데 길이 없습니다. 일단은 길이 없는데 거기에 절을 어떻게 지었는지, 아 정말 뭘로 옮겨서 대웅전하고 다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곳을 노르모와 함께 열심히 또 발품 팔아서 올라가서 어떤 곳인지 함께 달려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출발.
여기 오시면 여기가 다 주차장이고요. 여기 케이블카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가 케이블카 곤돌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자재를 옮기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는 주차 금지 케이블카 내려옵니다 해놨네요. 하중이 200km. 근데 제한 하중 200km 정도 해가지고 그 많은 자재를 어떻게 옮겼는지 참 궁금하네요. 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초입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도 돌탑도 이렇게 많이 쌓아 놓으셨네요. 올라가면서 소원을 빌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을 텐데요. 아, 멋지게 쌓아놨네요. 자, 부지런히 오늘 올라가야 오늘 콘텐츠가 완성이 될 텐데요. 아, 정말 차량이 올라갈 수 없는 곳이니까 청정지역은 정말 청정지역이네요. 여기 보면 푸른 산, 맑은 공기, 머문 자리는 깨끗이 해놨는데요. 온통 돌산입니다, 돌산. 여기는 뭐 천천히 올라가야지 빨리 올라가면 힘들어서 못 올라갈 것 같고요. 수행을 한다 생각하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노르모와 함께 수행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아래서 미리 우리 이송 드론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 상당히 가파른 곳으로 올라가야 절이 있던데 오늘 많이 좀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돌을 닦으면서 올라가십시오. 다리가 좀 괜찮으십니까? 아직은 거뜬해요. 여기가 보니까 다리가 조금 불편한 분은 여기 지그재그로 해서 올라가고 조금 빨리 갈 분은 직선으로 올라가고 그런 또 아량도 100% 놓은 그런 계단길입니다. 스님들께서 저 아름마을가스 시주를 받아서 등에 쥐고 깐닥깐닥 하루종일 또 내가 수행을 하는 곳으로 이동을 했을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삼 어릴 때는 많이 좀 이런 게 눈에 익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아무리 오지에서도 암자 위에는 우회로 해서 차량이 올라가고 다 하는데 이곳은 유일하게 차량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절이라고 합니다. 이야, 참 21세기에 참된 절을 지금 영상에 담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올라가시다가 힘드시면 돌도 하나 써 이렇게 또 공양을 하고요. 갑장산은 이렇게 고행의 끝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몇 안 되는 그런 절이네요. 요해가 보이는데 이걸 전부 다 이 곤돌라로 전부 다 옮겨 가지고 지은 것 같은데요. 자재를 대단하네요. 자, 이제 요 위에 보이는 곳이 갑장사라는 절인데요. 고난의 행군 끝에
도착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곤돌라로 전부 다 일일이 옮겨가지고 이 절을 지어놨습니다. 이곳은 도보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와야 되기 때문에 찾는 이가 많지는 않겠습니다. 등산하시는 분 외에는 아주 불심이 깊으신 분들이 이곳을 찾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안내문이 있네요. 이곳은 정말 조용한 그런 절이기 때문에 경내에서 잡담만 하지 말고 조용히 경내를 돌아보도록 당부하는 주지스님의 안내문도 붙어 있고요. 등산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이야. 와. 갑장사. 안녕하세요. 갑장사 3층 석탑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올라가시면 이제 하루 종일 산행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요 지금 수산에 갔다가 산책을 갔다가 이제 요 정상요. 아, 정상에 올라갔다 이제 다시 이제. 아, 정상까지 요서 얼마 정도 걸립니까? 아, 모르겠어요. 한 40분? 30, 40분? 30, 40분? 알겠습니까? 아, 그래요? 이렇게 좋은데 다니시니까 상당히 건강해 보이십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좋은 산행하시고요. 예,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물이 아주 좋다고 하네요. 뭔가 물 마시는 거 배놨네요. 아, 참 아주 여기 짓기까지 여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물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물이 얼어요. 문을 꼭 닫아주세요. 해놨네요. 자, 물이 여기 이렇게 받아가지고 먹고 이렇게 식수로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수각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곳이 갑상사 대웅전 모습인데요. 아, 여기 어렵게 자재를 운반해서 짓다 보니까 타사찰 대웅전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죠. 지상보다 상당히 낮게 지었고 그렇게 웅장하지는 않습니다. 아, 여기가 전기가 그렇게 세다고 하네요. 이것도 갑장산 전기를 이렇게 받으면 많은 분들께 건강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예. 자, 저기는 삼선각인 모양인데요.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아, 이 곤돌라로 이걸로 다 했어. 옮겼어. 이걸 찍은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아주. 여기가 삼선각이고요.
생각 아니면 아주 단촐한 그런 갑장사 삼성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찰을 어떻게 지었는지 여기에 이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운반하는 옛날에는 네네 이제 운반이 이런 운반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운반이 안 됐으니까 옆에 주변에 있는 나무 아 그리고 저 대철 있잖아요. 큰절 그런 데는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뭐 저 한번 절지려면은 보통 10년 20년 잡고 지금 시대야 뭐 헬기가 뜨고 하니까 여는 여기 이제 8 요거 이제 건물 85년대 불이 나서 87년도 8년도에 완공이 됐거든요. 이제 요 이거 네. 이제 나무는 그때 헬기로 날랐고 헬기 그때 80 헬기로 날랐고 나머지는 나 거의 그때 헬기로 다 거의 했고 이제 모지는 이제 그때 나르고 모지는 거는 이제 지기로 지기로 고행을 또 예, 지기로 예.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거 지금처럼 그래 못했어요. 왜냐면 한번 지려면 10년, 20년 뭐 그때 뭐 그 돈이 없잖아요. 또 나무 뭐 여러 가지 하려면은 준비되는 대로 다지고 뭐 하고 뭐 준비 나무 준비하고 뭐 좀 준비하고 거기 수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이야 뭐든지 금방금방 하지만 옛날에 그런 경우 없어요. 그러니까 요 같은 데는 이제 옛날 주변에 기아 굽는 데도 있었고 요 자체에서 옛날에 다 그랬어요. 왜냐면 밑에서 올라올 수가 있나? 그렇죠. 주변에 기아 굽고 나무 주변에 있는 나무 해가지고 그래서 옛날 보면 옛날 고찰 같은 데가 보면 쌀이 나무도 있고 막 며칠 구석한 거 말이야. 넌치 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주지스님께서 지금 이 사찰이 탄생한 그 계기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옛날엔 전부 다 등집으로 지어다가 했고, 요 위에 색깔이 하고, 요런 거는 전부 다 이제 헬기로 날라서 일부 지었다고 하시네요. 예, 우리 요 갑상사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그런 사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직접 발로 두 발로 고행을 깨끄면서 올라와야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절인데요. 자, 오늘 노르모가 이렇게 또 갑상산 아래 이렇게 지어진 갑상사를 함께 돌아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곳은 정말 우리 어릴 때 추억이 많이 나는 그런 산 중에 있는 또 산 속에 있는 그런 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옛날 절이 그리워지고 또 생각이 나시면 꼭 요 갑상사 한번 들리셔서 또 공양도 하시고 이렇게 소원도 한번 빌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노르모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노르모와 끝까지 함께 달려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멋진 새로운 깊은 오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